안녕하세요. 복주먼 짜입니다. 오늘 제가 11월 끝 마지막 주에 부림 낚시 들어왔습니다. 현재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말만 해도 지금 입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3마리이고 3마리를 못 잡을 가능성도 많지만 오늘 제가 장대가 아닌 단대를 폈습니다. 그나마 미약한 입질에 챔질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대를 선택했는데요. 이때 채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줄의 길이, 그 다음에 떡밥에 물 함량,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가 제일 잘 맞게 나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제 채비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녁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림 낚시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채비는 진학새 딤플지에 은성 다이아플렉스 2.8칸 그리고 세미 플로팅 5호를 착용했습니다. 바늘은 후지크 바늘 사용했고요. 초반에 느낌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오늘 목표 3마리인데 3마리 더 이상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12월달 오기 전에 한번 멋진 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잡았습니다. 며칠 수 중추입니다.
합니다. 시간 9시 20분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지금 영하 4.5도입니다. 영하 4.5도인데 쥐가 그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오늘 목표수 3마리는 벌써 했고 오늘 잘하면 10수 이상 할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지길 바랬는데 빠른 입질이 많습니다. 왜? 응? 우와. 와, 크다. 오. 한국마미 옵니다. 한국마미. 오. 이야. 와.
35, 붕, 35. 너드가 나오는구나. 방이 좋습니다. 나이스. 야, 기가 막히다.